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면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이럴 때 아이에게 나는 어떤 말을 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 어떤 눈빛과 어떤 표정을 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훈육을 잘할 수 있을까? 왜 나의 육아만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며 엄마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다정한 대화법을 알려드리고 위로와 공감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중한 나의 아이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으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다정한 말걸음. 저와 이럭뷰 N잡과 함께 한 걸음 내딛어 보시죠.